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누가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저 뒤에 보면 임희정 집사님 오셨습니다. 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더 이뻐지셔서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해줬는데 우리 집사님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빨리 회복이 돼서 이렇게 오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 오늘 이 본문 중심에서 그는 왜 이해하지 못했는가? 그는 왜 이해하지 못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새 탭입니다. 새 탭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탭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11인치짜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이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박 목사, 그게 탭이 좀 문제가 있어. 그 유막현상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내가 기술부에다가 이렇게 문의를 해봤더니 아 이거 갖고 오래 바꿔준다고. 그래서 한 세 달 아주 잘 쓰고는 8.9인치짜리로 새 걸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8.9인치를 제가 좀 잘 쓰고 있었는데 또 김성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또 바꾸자 우리. 그래서 또 바꿨습니다. 새 걸로. 그것도 몇 달 쓰고. 이것도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좋은 것은 경제적으로 이게 훨씬 유익하고 좋다는 거예요. 비용도 저렴하게 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첫 번째 바꾸러 갈 때 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김성찬 목사님. 그래서 그 함께 목사님들이 같이 우리 시찰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은 다 모여서 갔거든요. 모여서 가서 거기서 다 즉시 바꿨는데 저는 시간이 바빠서 못 갔어요. 그래서 여기 남동구에 있는 AS센터 가면 바꿔준다. 그래서 설명을 한참 들었어요. 그래서 알았어. 바꾸러 갔습니다. 바꾸러 갔는데 직원이 뭐가 문제입니까? 갑자기 눈앞이 노래지면서 딱 기억나는 건 딱 한 단어예요. 유막현상. 유막현상 때문입니다. 뭐가 유막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도저히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술부 사람들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알아듣겠는데 이해는 안 가요 제가. 그래서 김성찬 목사한테 전화해갖고 빨리 직원한테 전화해서 설명을 해줘라 했더니 김성찬 목사가 딱 설명을 하니까 이 직원의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알겠습니다.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9인치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꿀 때도 제가 같이 갈 수 없어서 또 따로 이제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는 이영복 목사를 제가 대동을 했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직원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화 내용은 제가 다 듣고 있었거든요. 다 듣고 있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바꿔야 되는지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저는 잘 쓰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분명히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하고 있었는데 그들 세계에서 쓰는 그들의 전문 영어, 그들의 영어를 쓰니까 내가 무엇이 이 탭이 어디가 잘못돼서 바꿔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나는 바보가 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뭐가 문제인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쓴 용어가 그들의 세계에서만 쓰는 용어라 단어는 내가 다 알아듣겠는데 이 그 무엇이 문제고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그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평범하게 자기들 세계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알아듣는데 나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문제점은 아는데 내가 설명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전문가였고 나는 이 탭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들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였지만 나같이 이런 기계치에게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뭔가 알 수 없는 기호처럼 수학기호처럼 그렇게 들렸던 것입니다.
마치 40살 먹은 어른과 6살 먹은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습니다. 제 딸 예담이가 6살인데 분명히 우리 딸과 제가 이야기는 잘합니다. 예담아, 유치원에 잘 갔다 와서. 어, 아빠 잘 갔다 왔어. 오늘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분명히 대화를 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대화죠. 그러나 우리 예담이와 대화의 주제를 바꿔서 조금 수준을 높이면 말은 하는데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죠. 예담아, 너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냐? 분명히 대화는 되는데 아마 얘는 뻥칠 겁니다. 사람이 왜 산다고 생각하냐 하면 그는 분명히 말할 수 있고 나와 대화가 소통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 딴소리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이런 일들은 설교 시간에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종종 일어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저에게 신앙적이고 영적인 질문거리를 가지고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성의껏 대답을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둥, 아직도 뭔가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흔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저는 똑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니고데모는 아주 똑똑하고 명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마치 6살 난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이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하자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분명히 대화는 하는데 뭔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니고데모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가 성경을 정말로 잘 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고 또 인생의 경험이 많은 자요. 정말 유대인으로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아주 박학다식한 지도층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가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그를 알았고 또 그는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거듭남이라는 말을 하자 그는 어떻게 사람이 늙어서 다시 엄마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다시 했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다른 유대인과 달리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거부하는 반면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에게는 뭔가 있어. 신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 라고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정체, 그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거죠. 이게 막연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히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혹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보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고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도 잘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런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는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야. 그런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예배도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할 수 없어서 밤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밤이란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밤은 뭔가 은밀하게 무엇을 하기에 좋은 시간이죠. 낮에는 길거리에 쉬하는 사람이 없는데 밤이 되면 길거리에 쉬하는 사람이 많아요. 컴컴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이기 때문에 은밀히 뭔가를 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태양간사 밤에 쉬해봤어? 밤에. 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도 자신의 이러한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은밀한 시간에 오늘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전히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석연찮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고 싶지만 창피해서 뭔가 질문하고 싶지만 내가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얼만데 내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유치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서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는 만약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 묻고 싶은 그런 질문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보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머리를 극적이면서 목사님 제가 좀 창피한데요.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창피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르면 물어봐야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떨결에 제가 집사가 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내가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나는 수십 년간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그래도 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자존심 때문에 분수를 중학교 때 배웠어요. 왜? 내가 친구들한테 물어보자니 죄송합니다. 좀 쪽팔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했는데 분수는 몰랐어요. 내가 운동을 어렸을 때 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내가 열심히 하면 따라가겠는데 수학은 시간을 빼먹으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면 되는데 한 번은 물어봤는데 친구가 아이 그것도 모르냐 너. 근데 괜히 창피해가지고 또 물어보면 내가 그런 창피함을 당할까봐 꼭꼭 숨어라. 그리고 그때는 뭐 오늘날처럼 뭐 EBS 특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고서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하는 강의를 듣지 않으면 거의 모르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용기를 내어서 중학교 때 야 분수를 좀 가르쳐줘라. 내 친구가 야 너 아직 모르냐? 용기가 대단하다. 그래서 분수를 제가 한 2시간 강의를 듣고 모든 분수를 완벽하게 제가 다 했습니다. 후회가 되는 거죠. 아 진작 물어볼걸.
오늘 니고데모도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자기가 종교 지도자고 신학 박사임에 창피해서 물어보지 못했던, 그러나 뭔가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신앙에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구원에 관해서 아직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그러나 창피해서 아직도 그러한 사실들을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은밀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니고데모처럼 이 구도자적인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유치한 질문일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됩니다. 때로는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 앞에서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을수록, 믿어지지 않을수록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괜히 믿음이 있는 척,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허약한 신앙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할 때 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거듭남, 너무나 평범한 단어 아닙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 그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영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성적 세계를 이해하는, 이성에는 탁월한 사람이었으나 그에게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영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이성적이고 생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지? 거기밖에 도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사람의 모태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렇지만 이 질문은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신앙은 이성을 활용하여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물과 성령이 아니면 거듭날 수 없다. 다시 태어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할 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아노센이라는 말입니다. 아노센 혹은 아노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위로부터 다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이성적인,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었지 영적인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 아노센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원래는 이 말은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물과 성령, 성령으로 태어난다, 그 말이죠. 물은 세례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 물은 곧 세례 때 부어지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즉 구원을 받으려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주 단순한 사실인데 지극히 이성적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이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지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적 생명이 성령의 생기가 바람처럼 불어와서 우리 인생의 코에 불어넣어질 때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두 가지 태어남이 있죠. 육신적인 태어남과 영적인 태어남. 이게 회심이라고 그래요. 영적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종교생활과 영적생활을 구분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는가, 아니면 이성적으로 깨어났는가, 이성적으로 거듭났는가, 이것이 종교적 생활과 영적 신앙생활을 구분하는 그런 분기점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거듭남을 통해서 말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육신은 지금 다 살아있지만 혹여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것,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일입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도, 즉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을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에 이끌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활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육신적인 방법으로 예배하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말은 뭐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받겠다 라고 하는 말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돌아가신 이모부님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데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끔 이모부님 집을 방문하면, 야, 술 한잔 이렇게 드시고는 형사봐 이리 와서 앉아봐, 그리고 내가 기도할게, 그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흉내내는 거죠. 진정한 기도가 아니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울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멋지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멋지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드려지는 찬양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영적 삶이고 영적 예배고 영적 기도고 영적 헌신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 영적인 헌신이, 이 영적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남, 즉 요한일서 5장 4절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도전을 여러분 이겨내고 있습니까?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의 표현에 의하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는 세상을 능히 이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이고 이기적이고 반항적이며 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진노 아래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타락하여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반응조차 할 줄 모르는 희망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옵니다. 37장.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설교를 듣다가 뭔가 성령께서 이 마음에 강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런 설교를 오늘날 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늘 들어왔던 말이에요. 왜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왜 한국 기독교인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느냐.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과연 행복할까?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고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일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 왜 그럴까?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인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영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삶을 사는 사람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들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들은 여전히 육신은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 빼짝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그러나 그 마른 뼈들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기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싸움조차 해보지 못하고 죽어버렸던 늘 패배하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성령이 비유되고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군대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훈련받기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영적인 탄생과 육적인 탄생을 철저하게 구분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무슨 말입니까? 육적인 것은 결국 육밖에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나온 것은 생각밖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에서 나온 것만 영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끔찍한 일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30년 동안 내 설교를 들었는데도 아직도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생각에 호소하면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에 호소하지 않으면 영이 바뀌지 않습니다. 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 죽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삶을 살고 인격적인 삶을 살더라도 여전히 그 생명은 죽은 생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의 영혼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활짝 열어놓을 때 영적 터치가 일어납니다. 니고데모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떠납니다. 당분간 이 거듭남에 대해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는 이 니고데모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결국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받고 그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현장에도 있었고 그의 시체를 갖다가 묻는데도 동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하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영적인 탄생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영적인 탄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삶의 결과는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고 힘쓰고 애써도 영적인 것에 도달할 수 없고 영적인 것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것은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고 예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지라도 내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설교를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청년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가끔 묻습니다. 가끔 물어보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동문서답인 것을 제가 가끔 듣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증거하면 이 말씀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으로 밖에 이해하지 못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결심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수백 시간, 수천 시간 들어도 우린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니고데모 같은 구도자적인 심정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영적인 거듭남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좀 어렵게 생각해요.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성령, 영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지.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영적인 삶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이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어제 준석 간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찬양인도 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알아요. 제가 찬양인도 전도사 때 해봤어요. 감기가 걸려서 여기 외벽이 탈장돼서 여기 찢어졌는데도 찬양을 해야 되니까 찬양인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찬양인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찬양인도 그냥 합니까? 지금도 저의 부교역자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열정적인 찬양자로 다 기억합니다. 그냥 대충 하지 않았어요. 뜨겁게 찬양이 됐어요. 오죽하면 담임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한 30밖에 안 살 거야? 뭐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고 목회 안 할 거야 나중에? 해야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성령에 붙들려서 했던 거예요. 성령에 붙들려서. 내 힘으로 안 돼요. 이번에도 세미나를 가서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제가 후두염이 와서 목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못한다고 할까? 별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첫째 날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감동을 주시는데, 야, 언제 네가 찬양했냐? 네가 찬양했어? 네가 목소리 조에 찬양한 거야? 아니잖아. 그냥 너는 그 자리에 서기만 해, 서기만. 그럼 내가 역사할게. 이 마음이 확 와닿는데요. 에라 모르겠다. 내일 목회를, 내일 뭐 설교를 못 하더라도 가자,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갔어요. 첫째 날부터.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찬양 부탁을 하는데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이거 얼마나 고음입니까? 솔까지 올라가. 그걸 20분 동안 하는 거예요. 20분 동안. 성령에 붙들리니까요. 목소리가 전혀 안 나왔었는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술술. 그 다음날 제가 찬양을 인도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우리 평선우에 내가 그동안 찬양 인도를 들으면서 이처럼 강력하게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컨디션도 가장 좋지 않았고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단순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절대 불가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힘으로 할 때보다 박자도 더 잘 맞았어요. 피아노 반주자는요, 정말로 사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기 싫은데 박자도 제대로 안 맞는 사모님들이 올라서 하는데 박자도 잘 맞더라고요. 연습할 때는 다 틀려버려서 이거 어떻게 하나? 잘 되더라고요. 모든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봤어요. 영적인 삶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사니까 힘들어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을 타야 돼요. 성령의 바람. 우리가 독수리 같은 경우 다 올라가서 기류를 타지 않습니까? 날개 쫙 피고. 그럼 참새는 어때요? 참새는 자기 힘으로 나는 거예요. 바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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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참새의 평생 삶의 터전 반경이 2.4km입니다. 왜 2.4km에 살겠어요? 멀리 못 나르니까. 기껏 날아봤다 2, 30편 날리고 아이고 힘들어하고 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아 바닥 끓이고 날다가 또 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그 독수리는요, 날개짓 몇 번 하고 쫙 위에 올라가서 위에서 부는 바람, 기류를 탑니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새처럼 자기 열심으로 바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바닥바닥바닥 하고 한 30m 날아. 아이고 힘들어. 이 못하겠다. 그 나무에 앉아 쉽니다. 야, 기도해. 아, 힘들어 못해요. 너 헌신해. 아, 힘들어 못해요. 조금 있다도 한번 날아볼까? 여러분, 성령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지 않을 거야. 이 과정이야. 그 과정. 나도 힘들 때가 있었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럼 어떤 줄 알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성령에 붙들려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